아이고 꼬리 봐. 아이고. 그만 봐.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 엄마 보호자이고요. 이제 2년 4개월 정도 됐고 견종은 스탠다드 푸들입니다. 푸들, 푸들, 푸들. 스탠다드 푸들. 스탠다드 푸들. 오, 갑자기. 근데 힘이 장난 아니더라고. 어머, 많이 힘들어. 그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족 엄마 아빠가 푸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푸들을 커서 알게 됐는데 너무 매력적인 아이라고 제가 막 한 번은 꼭 키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고생하는 매력이 있죠. 어디까지 가? 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테디 노래 부를까? 노래 불러? 네 설마 기다려봐. 아 제가 원래 그 직업이 DJ이고 아. 거실에다가 이렇게 항상 장비를 놓고 연습을 하면서 항상 테디랑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꼬리 봐. 잘 시작할게 테디. 아이고 잘해. 근데 원래 아이들 저렇게 음악 소리에 저렇게 반응하는 애들 되게 많죠. 저렇게. 근데 보통 보호자 관계가 좋은 애들이 저런 걸 많이 해요. 관계가. 그럼 문제견이 아니잖아. 반전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너무 천사견이죠. 근데 우선 집에서는 천사견이지만 밖에서는 완전 악마견으로 변해가지고 아이고.